음대에 재입학을 한 아주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강한 친구고요. 안녕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정경 역할을 맡은 박지현입니다. 정경이가 갖고 있는 어떤 시크하고 또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뻐. 여섯 명의 배우들이 다 저의 집에 모여서 촬영을 했는데요. 다들 이제 웃고 있고 기분이 좋아 보이는 장면이었지만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사랑 관계, 우정 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설정이고요. 다들 비슷한 나이이다 보니까 청춘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로 각자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시죠. 어때요? 네. 대놓고 봤구나. 좋아요. 내리고 네네 좋아요.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쁘게 봐주세요. 네, 저는 방금 2인 포스터, 아마 메인 포스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방금까지 포스터 촬영을 마쳤습니다. 네, 석양이 배경이었는데 지금 어느새 먹구름만이 가득 자리 잡았네요. 하지만 비가 안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비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 부는 곳에서 촬영을 잘 마무리했고요. 오늘 화기애애하게 또 오랜만에 저희 6명 또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촬영도 했고 또 2인 포스터 촬영도 마무리했고 또 개인 연주자 포스터도 마무리했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네요. 알차고 보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드라마 지금 한 3-4개월 동안 열심히 촬영한 그 결과물을 보여드릴 날이 머지않았구나 한층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이 작품이 참 좋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와 채송아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네, 우리 만나요. 안녕. 저는 오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포스터 촬영을 마쳤는데요. 네, 8월 3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안녕.